대 박태만 선수. 뭐 그저 운으로 어쩌다 보니까 그날 경기도 잘 되고 다른 선수들도 적당히 못해주고 뭐 그래서 올라온 게 아닙니다. 이틀 연속 예선을 뚫고 본선에 올라왔던 건 그만큼 박태만 선수가 포기리그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연습 뒤에 잘한다라는 칭찬 또한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러한 실력 발휘가 앞서선 1경기 때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후반에 집중력이 조금 아쉬웠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연습시의 실력을 100% 발휘해줘야 돼요. 왜냐? 상대하는 박기수 프로토스전 굉장히 잘합니다. 그럼요. 2선전을 상대로 실수 한 번은 패배예요. 네? 아 그런데 박지수 선수가 패자전까지 내려왔죠. 요즘 분위기 좋은 박지수가 이것도 의아한 말이에요. 여기에서 끊어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박태만과 박지수의 패자전입니다. 자, 오늘의 패자전 시작됐습니다. 먼저 프로토스 진영이네요. 공군 에이스의 박대만 선수입니다. 박대만 선수 이번에는 점퍼를 벗고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에 뛰어듭니다. 자, 그리고 가로상으로 배치되어 있죠. 한시 루카 포지의 박지수 선수입니다. 박지수 선수는 김준영 선수에게 완전히 허를 찔리면서 사실은 자신의 기량은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전략에서 밀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번 스타 챌린지에서도 트로이에서의 테란과 프로토스전 김창희 선수가 박종우 선수 상대로 아주 그 본인 특유의 아이디 고고, 네, 타이밍 그리고 막 거침없이 막 고고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1승을 올려서 지금 트로이에서의 테란과 프로토스 전적이 3-2로 테란이 1점 네. 앞서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센터 게이트라든지 아예 작정하고 왔죠. 그 쉬는 시간 동안 네 글씨를 보여주면 안 되는데. 네. 네. 지금 센터의 게이트웨이 딱 지으면서 박대만 선수가 초반에 예, 중후반에 또 막 끌려다니기보다는 초반에 극단적인 수를 띄웠습니다. 네. 자 확실히 작전을 오늘 박대만 선수는 세워가지고 나왔다는 네. 얘기고 여기 아예 게이트 노카스로 투 게이트를 만들어서 아예 승부를 보는 가능성도 있죠. 9게이트예요. 9의 게이트웨이를 그냥 아주 가난하게 지은 겁니다. 야, 이런 2게이트로 그렇죠. 네, 예, 그럼요, 아니죠. 그럼요. 예. 이 두 선수 모두 다 올라갈 만한 예, 최근 들어서 분위기와 기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작성했습니다. 예. 올인인데 이건 정찬을 빨리 하느냐 못하느냐의 모든 게 달렸네요. 야, 프로토스의 이거 2게이트 한꺼 질러. 원서플이나 투서플로 입구를 막고 시작하는 맵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투게이트는 보느냐 못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려있어요. 이거는요 아직까지 정찰 박지수 안 하고 네. 있고 박대만 선수의 정찰도 하필이면 일단 5시 갔다 위로 올라가야죠. 네. 또 프로브도 계속 뽑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투게이트 하면서 만약에 뭐 커맨센터 옆에 벙커 만들고 그 옆에 심시티로 막 팩토리 올라가고 이렇게 해버리면 지금은 캐논 러시까지도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또 박대만 선수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질 수가 있죠. 질러 러시가 통하면 이기는 거고요. 실패했다. 벙커 짓고 안정적으로 실패했다. 그러면 입구 지역에 어시뮬레이터 두 개 파괴해버리고 상대방을 섬으로 만들어버리면서 자신은 그때부터 앞마당에 넥서스 짓고 드라군 생산하면서 상대방의 드랍식 병력만 대비하면 돼요. 네.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해 온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극단적인 전략이 아니라 막히더라도 섬 만들고 자신은 앞마당 멀티 가져가는 이런 식의 예, 그림을 이제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뛰기 시작했어요. 하나 올라가는데 팩토리 올리고 머리 눌렀거든요. 근데 머리니 정말 늦은 거죠. 네, 그리고 팩토리의 위치가 박대만 선수가 반공할 만한 위치예요. 맞아요. 네, 지나가다가 콕 찌르면 SCV 잡을 수 있는 위치예요. 아 이거 SCV가 질러 하나 뛰어오는 거 뭐 깜짝 놀랐다. 이 질러 하기까지는 상대방 5시나 11시인가 하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3개 질러 옮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게 저 머린도 그래도 질러시 딱 맞췄어요. 선수의 SCV의 움직임이 발군인데요. 네. 자 하나 그러나 이어서 계속 옵니다. 네. 계속 와요. 박지수 불 꺼진 거 아니에요. 투게이트 올린 순간부터 올인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서 끝을 내야 됩니다. 네, 지금 박지수 선수는 컨트롤 한 번 실수가 바로 패배를 짓게 됩니다. 박지수 선수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 원게이트에서 한 마리씩 온다면 컨트롤을 어떻게 해보겠지만 두 마리씩 올라온다면 얘기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팩토리 완성되면 어떻게든 벌쳐줄 테니까 지금 가해요. 네. 팩토리 완성도 못했어요. 네. 완성 대부분이 답이 없죠. 그렇죠. 이게 네. 팩토리의 위치가 그냥 네. 본진 안쪽에 있으면은 그 건물 뒤에 숨어있는 마린으로 효과를 보는데 네. 이런 식으로는 막아도 이득이라고 보기에는 좀 문제가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무리가 많이 있어요. 막는 과정에서 워낙 SCV들이 일도 못하고 그래서 벌써 뽑아야 하나나 두 개인데 질러 두 마리씩 계속 올라오면
벌초는 알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SCB가 다 끝나 있습니다. 네. 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공군에이스에서 박대만 선수를 듀얼에 올리기 위해서 많은 전원이 다 얼마나 연습을 했겠어요? 박대만 선수 오늘 정말 드디어 한번 필승하는 건가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아예 본진에서 지금 드래곤까지 생각을 지금 하고 있죠. 아예 그냥 느긋하게 예, 벌처로 센터에 나오기 전까지 어떻게든 예, 질러서로 시간을 끌어주고 드래곤 죽이 가면은 야 이건 뭐 박지수 선수가 프로토스에게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네, 그런 분위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잘하는 입장에서도 네. 지금 상당히 힘들 거예요. 지금 컨트롤 집중해서 잘하고 있긴 하지만 저렇게 벌처 컨트롤 해주는 와중에 저렇게 SCB들이 많이 없어지거든요. 맞아요. SCB 몇 개 안 남았어요. 네. 요즘 그렇게 분위기 좋았던 박지수인데 오늘 지금 자원 2패하게 보세요. 생겼어요. 지금 팩토리에서 벌처를 눌렀을지 몰라도 또 하나 누를 자원이 안 돼요. 50도 안 돼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50이 하나 터졌고요. 네, 여기에 시간 끌리고 있으면 곧 드래곤. 있으면 드래곤 딱 드래곤 네. 두기가 곧 출동합니다. 드래곤 둘 보는 순간 지지예요. 마린들도 하나씩 계속 잡히고 있고 자, 벌처로 끝낸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이후에 예. 공격은 어떻게 막습니까? 드래곤 출동해요. 지지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드래곤을 어떻게든 막으면서 벌처가 적진으로 쑥 들어가서 그게 돼야 되는데 그게 됩니까 지금? 지지! 나오는 순간 지진 거죠. 야, 이거 센터 정진한 두 게이트에 박지수 선수 오늘 이게 웬일이죠? 박지수 선수 전략을 너무 사용하겠어요. 이게 승자전이 아니라 패자전이라는 게 정말 충격이 너무 큰데요. 예, 르카포 우리의 프로리그 전 팀에서 최강 팀으로 예, 프로리그 제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프로리그 결승과 그랜드 파이널 그 주역이 누구냐? 테란 에이스인 박지수예요. 야, 그런데 이 선수가 그렇게 분위기 좋았던 바로 얼마 전까지 그렇게 분위기 좋았던 선수가 초반에 상대방이 극단적인 수비 무난하게 안 해주네요. 야, 참 이 수에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자 박대만 선수도 박대만 혼자였겠습니까? 공군 에이스가 모두 다 박대만의 승리를 위해서 얼마나 매달렸겠습니까? 그 전략이 다 녹아난 거고 결.